안녕하세요, 육기박입니다. 오늘은 육기박의 음낙보 3권, 16번째,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찬송가 540장이고요. 원래는 G키 곡인데, 키를 한키 낮춰서 FQ로 바꿨습니다. 이번엔 G키로 해도 되는데, 제가, 불필요하게 좀 낮춘 것 같긴 하네요. 그래서, 원래는 주의 음성을 D 코드로 시작합니다. 그렇다고 키가 D는 아니고요. 샵 하나 있는 네, G 키입니다. 네. 5도 화음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2도 화음으로 시작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1도 G 코드가 G 키에서 G는 1도지만 A 마이너로 시작한 거죠. 네, 이게 지금 키가 F 키로 제가 바꿨잖아요. 주의 미파 음성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단선 악보 보면 F# 디미니시 7을 썼습니다. F# 디미니시 7은 F 왼손 F# 그리고 오른손은 F의 반음 전에 그리고 그거에 7을 잡으면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F# 디미니시 7은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은 원래 이제 G-7의 5도 G-7을 불러오는 5도 7 D7의 플랫 9이거든요. 플랫 9을 썼을 때 D7의 플랫 9에서 D음을 빼면 얘가 이제 F# 디미니시 7이 돼요. 그래서 얘는 G-7인데 멜로디 때문에 9을 썼고요. 얘는 G-7 다음에 C7인데 B플랫으로 이제 잡았어요. 잡고 내가 들으니 D-7 그 다음에 D-7인데 D-7을 불러오는 5도 7 A7의 왼손을 C샵으로 가고 오른손이 A로 잡은 거죠. 그러면 왼손이 C, C샵, D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다음에 D마이너는 그다음에는 들으니 그다음 마디가 이제 B플랫이거든요. B플랫 메이저 세븐이라고 적었지만 B플랫으로 보면 B플랫을 불러오는 2도 마이너 5도 세븐 들으니 C-7 B플랫의 2도 마이너 C-7의 멜로디를 이거 잡으니까 이게 11 코드가 돼요. 그 다음에 F7이지만 F7을 베이스를 A로 잡고 F로 잡은 거죠. 사랑한단 말일세 그 다음에 난 말일세 이렇게 그냥 B플랫으로 가도 되지만 한번더쓴 거죠. 왼손만 움직이면 돼요. 다음에 다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이 B-7 플랫 5 B-7 플랫 5는 B의 마이너 7의 플랫 5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지난번에 그 4구주 예술을 해서 F#-7 플랫 5, F#-7 플랫 5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코드를 해석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제가 F#, 오른손은 F 반음 내려온 거, 메이저 7을 잡아도 된다고 했죠. 이것도 B-7 플랫 5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B의 반음 밑에 D 플랫의 메이저 7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 마디가 F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F 코드가 이제 한 8박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사이에 C7인데 F를 불러오는 5도 7 C7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에 7, 9, 서스포 이렇게 잡은 거죠. 내가 매일 B 플랫에
식스. 1, 3, 5. 1, 2, 3, 4, 5, 6. 십자가 앞에 더 나가 오니. 이 E 플랫 코드는 원래는 이제 G마이너7, 2도 마이너나 5도 7 이거 사이에 쓸 수 있어요. 써서 조금 5도 7으로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버는 거죠. 네, 뭐 이거는 그리고 조금 새로운 느낌. 나이가 오니 구세주의 의미. 네, 여기도 C마이너7은 B플랫 그 다음 마디 B플랫에 2도 마이너 5도 7 네 F를 치지 않고 주의 울림 이런 식으로 주의 바밤 이렇게 C마이너7, F7 쓸 수 있는데 그냥 F를 생략한 거죠. 주의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. 정 F 코드인데 이제 1도 화음인데 왼손을 5음에 둔 거죠. C 그 다음에 6도 마이너 그 다음에 2도 마이너 5도 7 네 이제 B 플랫을 잡은 거죠. 이렇게 코드를 했습니다. 이제 피아노 악보를 보면 부점이 많죠.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네, 이렇게 세 개씩 해서 반주를 했고요. 세대 따옴표로 돼 있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세대 따옴표로 표시 안 되는 세대 따옴표로 하면 되지만 부점으로 된 데는 그 4분음표, 8분음표로 세대 따옴표로 생각하시면 돼요. 전주 멜로디로 이런 식으로 왼손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. 나를 땀빰빰빰. 여기 왼손은 이렇게 악보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팔을 머물러 주는 게 더 좋아요. 하고 얘는 오른손은 F7이죠. 왼손은 F샵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F샵 디미니시 7이 돼요. 네 이렇게 얘는 A7이 되고 3음을 왼손이 치고 있으니까 오른손에서 3음을 뺐습니다.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D-7에 7, 9, 11음이 돼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코드로 C, On, D 이렇게 표기한 거죠. 이거는 F에 3음을 뺀 Add9. 이건 조금 특이한 코드죠. D7의 서스포 이거의 대리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D7 그 D7이 6도죠 여기는. 그 다음에 얘는 Dm7의 C는 G코드의 대려함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G7 C로 떨어지는 G7의 대려함이에요. 네, 조금 어렵죠.
F#7은 F#7으로 볼 수도 있죠. 얘는 C7의 대류함이에요. C7 플랫 9 이거의 대류함, 중사 대류함입니다. 그러면 이제 얘가 빠밤 이런 식으로 왼손이 베이스가 이제 반음씩 떨어지는 거죠. 두음만 있죠. G마이너지만 G마이너7 잡아도 되고요. 그 다음에 A 가기 전에 G샵 Dm7도 잡을 수 있고요.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7을 통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것만 쓴 거죠. 잡았지만 얘는 이렇게 되면 C7에 이제 7, 9, 서스 4 네, 13 이렇게 돼서 그냥 유지하면 B플랫 메이저 7이 돼요. 네, 이렇게 오도 7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멜로디를 다 포함시킨 거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 B 파트부터는 코드만 넣었습니다. 아까는 아까 이런 코드 넣었죠. 근데 여기는 서스 4. 지금 앞부분은 이런 리듬이면 이제 여기 B 파트 두 번 후렴부터는 이렇게 됩니다. 마지막을 1도, 4도, 1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 아까 자 나왔던 이거는 왼손이 3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것처럼 8분의 6박자 뭐 이런 이렇게 셔플 리듬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예, 아주 먼 옛날에서 아주 먼 옛날 당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E마이너 지금 3음으로 올라가는데 당신을 향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. 이건 아까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
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셔플 리듬에서 멜로디 듣는 법, 그리고 코드 바꾸는 거,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F# 디미니시 7이 왜 나오게 됐는지, 이것도 이도 마이너 가기 전에 좀 쓰면 쓸수 있는 디미니시입니다. 그래서 좀 공부해 보시면 이제 이도 마이너가 눈에 보인다. 그러면 그럴 때쓸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셔플 리듬에서의 그 코드 반주, B 파트에서 나왔던 그런 반주 패턴들 가지고 셔플 리듬을 좀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